김포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던 직장인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장의 일부 층은 당분간 폐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용산구에선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70%를 운영 중단하거나 축소시켰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LS 용산타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용산구에선 지난 25일 해당 건물의 방역소독을 마쳤습니다. 확진자 근무지인 16층은 2주간 폐쇄하고 14층에서 21층까지는 다음 달 1일까지 폐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경로당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과 주민자치회관 등도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구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448곳 중 313곳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겁니다. 현재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민원실을 비롯해 일자리와 복지시설 일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같은 일자리 시설, 쪽방 상담소 같은 취약계층 복지시설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현황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 중단과 축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